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추리소설 같지만 추리소설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K 교수와 그 집의 가정부인 연순의 사이에 뭔가 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일이 있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건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지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해숙. 한여름인데도 베를린의 새벽은 추웠다. 총회색의 강철 구조물로 이루어진 플랫폼의 천장 밑이 차가운 안개가 서린 듯 어슴푸레하다. 연수는 가슴 앞을 가로질러 맨 묵직한 여행용 크로스백의 끈을 추스르다가 팔짱을 꼈다. 아이보리색 홧점퍼의 매끈한 감촉이 손끝에 선득거린다. 작년 봄에 남동생이 베트남의 한국 관광객 상대의 식당을 차렸다며 초대를 했을 때 큰맘 먹고 산 점퍼다. 타고난 분수대로 그럭저럭 굶지나 않고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언니 오빠들과 달리 한 살 더 어린 막내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하는 짓이 통이 크고 엉뚱한 데가 있었다. 처자식을 책임질 입장에 되어서도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꾸 개인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다가 한두 번 실패를 보고 이제는 아예 먼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새 출발을 하겠단다. 남동생이 베트남에 식당을 여는 데는 연순의 쌈짓돈도 한 몫을 했다. 그때 남동생은 자기와 함께 가서 식당 일까지 거들어달라고 졸랐지만 연순은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연순에게 K의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순이 새삼스러운 생각에 고개를 드니 K와 석준은 여전히 연순의 두어 발자국 앞에 나란히 등을 돌리고 서 있다. 경쾌한 여행복 차림의 두 남자는 부자지간답게 뒷모습도 비슷하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7, 8cm 정도 키가 크다는 점만 빼면 다부진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간 빈약해 보이는 특징을 그대로 닮았다. 17세의 시골 소녀 연순이 처음으로 K의 집 가정부로 들어갔을 때 5살 배기 개구장이었던 석준이 지금은 38살. 그 당시 막 한 대학교에 전임 자리를 얻었던 K보다 지금의 석준이 6살이 더 많다는 사실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어젯밤 K의 뜻하지 않은 제안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던 석준 부부는 밤사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까? 오늘 아침 식탁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K에게 무난 인사를 여쭙는 석준의 어조는 다른 때 같지 않게 무뚝뚝했다. 연순에겐 그마저도 없이 아예 시선 한번 주지 않았다. 석준에겐 어쩌면 연순이 서류상으로 K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 제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도 모른다. 석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아들이 자기 뜻을 선뜻 받아주지 않아 못마땅했는지 K도 아침 내내 떠름한 표정이었다. 오직 석준 처만이 평소처럼 생글거리며 연순에게 말을 시켰다. 오히려 더 상냥하게 굴었다. 석준 처 머릿속의 계산기가 앞으로 시아버지에 대한 것은 몽땅 연순에게 떠맡기면 된다는 해답을 내놓고 있어서일까? 어제 저녁에 K가 이번에 내가 너희들을 보러 온 것은 단순히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다. 라고 말문을 열었을 때 연순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싶었다. 보름 전 K가 연순과 함께 베를린에 사는 아들레회를 찾아와서 네 사람이 독일 인근의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와
베를린 시내를 둘러보고 난 마지막 날이었다. 석준처가 내일이면 귀국해서 언제 또 뵙게 될지 모르는 시아버지를 위해 최후의 만찬 격으로 그들먹하게 차려낸 저녁 식탁을 물리고 과일과 차로 입가심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석준 내외가 의아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 때 연수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여행 내내 K의 말문이 언제 터지나 조바심하며 기다려온 끝이기는 했지만 과연 그 말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확실히는 알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 석준 내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였다. 드디어 K의 음성이 귓전을 울렸다. 내가 이번에 서울로 돌아가면 순이 누나를 내 호적의 배우자로 올릴까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순이 누나란 인순이 K의 집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민 때부터 그들 가족이 연순을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순이 누나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석준 내외 역시 예상치 못한 말에 어리둥절했는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정적의 무게가 연순의 고개를 누르고 훈훈했던 분위기가 대번에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한참 만에 석준이 더듬거리며 입을 떼었다. 어떻게 그런... 여태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두 분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석준이 계속 꺼낸 말의 뒤끝을 아물리지 못하고 허둥대는데 K가 겸연쩍음을 덜어볼 요량인지 새삼 목청을 가다듬고 나서 점잖게 입을 열었다. 안 그래도 너희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순이 누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인데 역시 그러길 잘했구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해두지만 맹세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나는 단지 순이 누나의 노후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뿐이다. 순이 누나가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온 후로 거의 평생을 우리 식구를 위해 희생한 것은 너희들도 인정하고 있을 게다. 그런데 이제 순이 누나도 나이가 50이야. 인생을 새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데다 나를 위해서도 계속 우리 집에 있어주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니 나 죽은 다음에 순이 누나가 살아갈 일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그래서 나 혼자 한 궁리다. 순이 누나를 호적상 나하고 결혼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 죽은 다음에도 배우자 자격으로 유족연금이라는 걸 타먹을 수 있다니 그걸로 여생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단지 이유는 그뿐이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놓는 것이니 표면적으로야 모든 게 여태까지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 이해가 되겠지? 달달 외워두기라도 했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늘어놓은 긴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석준과 석준처는 얼른 납득이 안 가는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연순 역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긴 마찬가지였다. 맹세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진다. K는 암암리에 연순에게 그런 흥정을 걸어온 것일까? 잘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언니를 서류상으로만 아버님과 결혼한 것으로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언니가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어지는 거니까 마음 놓고 집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저희도 아버님 일은 언니한테 맡기고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얼마 만인가 석준처가 그렇게 나불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소리만으로도 쌩글쌩글 웃는 표정까지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현재의 자기들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 일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도 않겠다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그 여자의 속생각까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독일에서 부부 화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내외는 오로지 예술의 길에 매진하는데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는 셈인지 아이조차 갖지 않았다. 남의 말 하듯 하는 아내에게
석준이 버럭 짜증을 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간단해? 아버지 말씀이 실제로 어떤 뜻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건 순이 누나가 나한테 호적상 계모가 된다는 말이라고. 아이 참, 그렇게 심각하게 따질 건 또 뭐예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여행기간 내내 연순과 한방을 쓰면서 언니란 말이 입에 익은 석준천은 여전히 뭐가 문제냐는 투였다. 며느리 말에 K가 기꺼이 맞장구를 쳤다. 아무렴, 이를 말이냐. 너희 보고 순이 누나한테 어머니 대접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니 언니라고 부르든 누나라고 부르든 너희들 편할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석준이 그러는 제 아버지에게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 그러실 생각이셨다면 저희한테도 생각할 여유를 좀 주셨어야죠. 하다못해 저희한테 오시던 즉시 말씀을 하셨다든가 여행 내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가 귀국하시기 전날 이렇게 갑작스레 얘기를 꺼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해요? 밤도 늦었고 피곤해서 전 그만 자야겠어요. 석준이 제 철을 끌고 침실로 사라지자 K도 뒤따라 자리를 떴다. 어쩌면 굳이 여행 마지막 날에 말을 꺼내어 석준 내외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그의 작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연수는 석준의 집 다락방 작은 침대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경사진 지붕 아래쪽에 뚫어놓은 창밖으로는 검은 하늘과 거기 박혀있는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다. 그중 가장 작은 별이 내는 빛만으로도 K의 얄팍한 체면을 꿰뚫어 그가 숨기고 있는 가식 덩어리를 훤히 비추어낼 수 있으리라. K의 부인이 죽고 2년이 지나 대상까지 치르고 난 뒤의 어느 날 밤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K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왔다. 석준 내외는 독일로 유학을 떠난 뒤였고 성란은 2층의 제 방에서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었다.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몸을 연순이 어깨에 의지해서 간신히 방으로 들어간 K가 느닷없이 연순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연순이 뺨에 마구 비벼대며 울먹이는 음성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지원아, 지원이. 며칠 전에 K의 서재 휴지통에 마구 구겨진 채 버려진 청첩장에 박혀있던 이름. 한지원. K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원이란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러면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연순의 옷을 벗겼다. 그때 연순이 너무도 쉽게 K를 받아들이고 만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연순은 그때까지 K에게서 이성으로서의 특별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K의 완력이 세었던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K는 너무 취해 있었다. 연순이 그럴 마음만 있었으면 충분히 K를 자리 위에 쓰러뜨리고 그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련만. 그녀는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K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나이가 40을 바라보도록 이성을 접해보지 못한 그녀의 몸이 남녀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어린 나이에 K의 집에 들어와 주인집 부부들의 분부라면 무엇이든 고분고분 들어주어 버릇한 타성 때문이었을까? 그날 이후 K는 늘 해왔듯이 강의와 논문 쓰기에 집중하면서 지원을 잃은 아픔을 애써 추스려는 듯이 보였다. 어쩌면 연순과 서로 눈길이 마주칠 때 그의 눈 속에 아련한 의혹의 빛이 서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순간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덮개를 지게 하는 세월이 흘렀다. 올 봄에 K가 수십 년간 몸담았던 대학에서 정년을 맞았다. 그럴 때 남자들은 흔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니 K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년 전에 자식들 혼사를 끝내야 한다고 조바심친 끝에 35살 먹도록 묵혀두었던 외동딸을 등을 떠밀듯이 시집 보낸 뒤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K는 학교 연구실에 쌓아두었던 책들도 들여놓을 겸
개인 연구실로 쓸 오피스텔 하나를 정년 전에 이미 마련해 두었는데 퇴임한 뒤로는 아침밥만 먹으면 의뢰 거기 가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곤 했었다. 종종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맨 얼굴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시원찮게 뜨고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버리는 날도 있었다. 그런 다음날 아침에 연순이 부엌에 나가보면 혼자 술을 마시는 흔적이 남아있을 때가 많았다. 그날도 K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 나가있다가 저녁밥 때에 맞춰서 귀가했지만 밥술은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연수는 잠결에 부엌에서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들었다. 급히 잠옷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보니 와인잔이 식탁 밑에 떨어져 조각이 난 채 뒹굴고 있었고 식당 바닥에 알코올 냄새를 피우는 액체가 흥건했다. K는 사태를 수습할 기미도 없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다. 차라리 그 편이 덜 위험했다. 교수님,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연순이 그렇게 외치고 재빨리 쓰레받기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고 걸레를 찾아와서 바닥을 훔칠 때까지 K는 처음 자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다가 바닥을 다 치운 연순이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한마디 했을 때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그는 그다지 많이 취해 있지 않았다. 눈 밑과 입가의 주름살이 갈수록 밑으로 처져서 늙고 지쳐 보이는 얼굴에 텅 빈 것 같은 웃음을 띠고 연순에게 말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군. 함께 늙어가는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나랑 같이 한잔하지. K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자코 바라보자 K가 희쭉 웃더니 한 번 더 똑똑하게 말했다. 왜?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늙은이라 상대하기도 싫다는 건가? 연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술잔 두 개를 들고 가서 식탁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다.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라 어색했지만 K의 한껏 저조해진 기분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었다. 일찍이 그를 위해 그 이상의 것도 준 적이 있는 연순이었으니까. 나눌 얘기도 없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가 말했다. 순이 누나가 우리 집에 와 있은 지도 33년이 되었군. 그때가 내가 막 전임 발령을 받았을 때니까 계산이 정확하지. 순이 누나는 우리 입에서 33년. 난 처음 전임 발령 받은 학교에서 33년. 그러고 보니 우린 근무 횟수도 똑같구먼. 그렇게 뚱딴지 같은 말을 해놓고는 피시시 김새는 소리로 웃더니 덧붙였다. 그런데 난 이제 정년이 돼서 학교에서 밀려났는데 순이 누난 정년도 없나?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운을 떼는 것인지 연수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그녀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 하는 것일까? 하기는 작년 겨울에 성란이 결혼해서 나간 뒤로 집에는 K와 연순만이 남았으니 자기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끓여 먹으며 혼자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내볼만도 했다. 퇴직한 K가 연금만으로 생활에 나가자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두 입이 한 입으로 줄고 무엇보다 매달 연순에게 주는 가정보월급이 지출 항목에서 빠질 것이다. 연순은 그런 생각 끝에 문득 정원 한 구석에 일궈놓은 채마밭을 눈앞에 떠올렸다. 비록 손수건 한 장만큼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채마밭엔 마침 오이, 가지, 풋고추, 상추 따위가 한창 무성했다. 시골 태생인 연순이 케인의 단독주택 정원에 장난삼아 시작했던 채마밭은 케이의 부인이 근무력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10년을 자리 보전하고 지내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거기서 나는 무공의 채소가 자기 병에 좋다는 환자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다. 케이의 부인이 죽은 후에도 채마밭은 여전히 요긴했다.
어느새 K의 가족 모두가 거기서 나는 푸성귀를 재료로 연순이 만들어내는 시골스러운 음식에 입맛이 길들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이 차례로 집을 떠나고 K 혼자 남은 지금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그까지 입맛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연순이 가슴속인 밑바닥으로부터 후두둑 떨려왔다. 다음 순간엔 무심한 발길에 짓밟히는 벌레의 비명 같은 것이 목구멍을 찢고 나왔다. 정년요? 제가 정년을 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주실 건데요? 뜻하지 않은 반격에 놀란 모양이었다. K가 취기로 가라앉은 눈꺼풀을 억지로 벌려뜨며 되물었다. 퇴직금? 네, 퇴직금요. 저한테 교수님처럼 다달이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평생 먹고 살려면 퇴직금이라도 왕창 받아야죠. 평소에 연순으로선 생각지도 못할 말들이 입 밖으로 술술 나왔다. 몇 잔 술의 효력이 그렇게나 클 줄은 연순도 미처 몰랐다. K의 충혈된 눈이 더욱 커졌다. 그럼 정말 우리 집을 나갈 생각인가? 교수님이 지금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어이 울음이 터져나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데 아득한 곳에서인 듯 K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언제?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듣나? 난 그저 순이 누나가 그 오랜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대우가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일만 힘들고 그런 집이잖아? 우리 집. 교수님은 정말 그 이유를 모르세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연순이 외쳤다.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연순이 K의 가족에게 기울인 맹목적인 애정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굳이 파헤쳐보자면 거기에는 잘 꾸며진 인형의 집 세트를 들여다보며 흐뭇해하는 어린아이의 심리 같은 것이 있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연순에게서 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른다. 그래서 왜 연순이 자기들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연순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저절로 그쳤다. K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고 있었다. 그럼 그게 나 때문이라도 하단 말인가? 연순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처럼 K가 더듬거리고 있었다.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정말 실수를 한 거였어? 순이 누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난 처음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다가 나중에 그냥 꿈이었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거야. 애초에 순이 누나가 한마디 귀뜸만 해줬더라도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걸 알았을 텐데. 개인은 끝내 연순의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단지 잃어버렸던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을 뿐. 연순에게는 영원히 K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려도 좋았을 그 기억을. 이튿날 아침, 연수는 타이머가 맞춰진 자동인형처럼 제시간에 일어나 밥을 했다. K 역시 제시간에 맞춰 식탁 앞에 앉았다. 연순이 여느 때처럼 K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바라보지도 않고 이리 좀 와 앉지 하면서 식탁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자 K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미안해. 할 말이 없군. 그래놓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내가 순이 누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연순을 바라보는 K의 눈에 곤혹스러움과 연민스러움이 반반씩 담겨 있었다. 연순이 미리 준비해놓기라도 한 것처럼 담담하게 대꾸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교수님 곁에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은 뒤에는? 그땐 순이 누나도 지금이 나만큼이나 늙어 있을 텐데. 그땐 그때대로 또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연순이 입가에는 틀림없이 쓸쓸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을 게다. K의 눈에 와락 연민의 빛이 넘치더니 불쑥 말했다. 알았어. 나 죽은 다음에도 순이 누나 혼자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것만은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볼게. 그 며칠 후에 K가 석준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자는 말을 꺼냈다.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둘 말이 있다고 했다. 연순은 그게 석준 내외에게 자기 죽은 다음에 연순이 노후를 돌봐주라는 말이겠거니 했지. 설마 그녀를 서류상 배우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선로의 앞쪽 저만큼의 상어의 머리를 닮은 백색 물체가 아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기차가 들어오네요. 석준이 웅얼거리듯 말하고는 몸을 돌려 연순이 곁에 세워둔 두 개의 여행 가방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남겨진 하나는 연순의 것이었다. 석준이 프랑크푸르트까지 동행하여 세 사람이 한나절 동안 그곳 시내를 둘러본 뒤 오후 비행기로 K와 연순은 귀국하고 석준은 베를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여행의 끝마무리였다. 독일의 고속열차 내부는 중간 통로 양옆에 두 사람씩 앉는 의자가 놓인 것이 한국의 열차 내부와 비슷했다. 다만 객석이 한 방향이 아니고 처음부터 네 사람씩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는 것이 달랐는데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석준이 K를 돌아보며 말했다. 좌석 위 선반 밑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예약 표시등인데요. 예약이 되어 있는 자리는 예약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 그 자리를 예약한 승객이 타는 역 이름까지 표시가 돼요. 딱딱한 표정으로 기계적인 설명을 하는 모습이 마지못해 임무 수행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 같다. K 역시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예약한 자리는 어디냐? 이 시간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세 사람씩이나 비싼 예약석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약 표시등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자리에 앉으면 돼요. 석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면서 연수는 혹시 자기가 빠졌으면 석준이 예약석 두 자리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자격지심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다. 마침내 석준이 네 개의 좌석이 비어있는 앞에서 발을 멈췄다. 한 자리가 예약되어 있지만 그냥 여기 앉죠. 어차피 네 사람씩 앉게 되어 있어서 어느 자리에 앉든지 모르는 사람 하나는 끼워줘야 하니까. K가 연순에게 창가 쪽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 옆자리에 앉았다. 석준은 두 개의 트렁크를 선반 위에 얹고 나서 맞은편 객석의 통로 쪽에 앉았다. 누군가가 예약해놓은 자리가 아마도 창 쪽인 모양이었다. 석준은 좌정을 하자마자 좌석 앞에 놓인 테이블처럼 생긴 받침대에 집에서 갖고 나온 신문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등받이로 전해지는 가벼운 진동과 함께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잠시 선진국의 대도시다운 풍경이 펼쳐지더니 곧 목가적인 푸른 초원으로 바뀌었다. 차창의 3분지 2를 채우는 맑게 갠 하늘 밑 풀과 나무가 우거진 구릉 사이에 빨간 지붕, 흰 벽의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고 누르스름한 빛으로 밀인지 호밀인지가 익어가는 넓은 들판엔 은빛 날개를 단 거대한 바람개비처럼 생긴 것이 늘어서서 한가롭게 돌아가고 있다. 그 바람개비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지만 연수는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입을 열지 못한다. 베를린 역을 출발한 지 서너 개째의 역에 기차가 멈추었을 때 마침내 예약석의 주인이 나타났다. 중년의 뚱뚱한 여자였다. 금빛이 도는 곱슬머리가 혈색 좋은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이 마치 아이들이 그려놓은 햇님 얼굴처럼 구김살 없고 당당해 보였다.
그 위에 검은 테의 안경을 쓰고 연한 밀집 빛깔의 반코트를 걸친 수수한 차림새가 어딘지 모르게 지적인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 여자가 어깨에 메고 온 커다란 가방을 발밑에 놓고 자리에 막 앉았을 때 창밖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여자와 비슷한 나이에 몸집이 여자보다 훨씬 갸날프고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였다.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렸고 여자가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가락을 마주 두드리고 손바닥을 대고 손끝으로 입술을 눌렀다가 유리창에 갖다 대기도 했다. 아마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런 식으로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여자는 고개를 뒤로 빼고 남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쪽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여자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등받이에 잠시 기대고 앉아있다가 발치에 내려놓았던 가방 안에서 누르스름한 서류봉투 비슷한 걸 하나 꺼냈다. 테이프로 봉해져 있는 것을 뜯고 문고펌보다 약간 큰 책을 한 권 꺼내더니 다시 봉투 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번엔 반지값처럼 생긴 자주색의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여자는 책과 작은 상자를 자기 앞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미소뜬 얼굴로 바라보다가 상자를 한 손으로 가리면서 열어서 안에 든 걸 꺼내보고 소리 없는 탄성이라도 지르는 것처럼 입을 벌려 웃었다. 그러고는 양쪽 귓방울에 달고 있던 귀고리를 떼어내더니 방금 상자에서 꺼낸 것을 달았다. 그건 반짝이는 분홍색 작은 돌이 박힌 귀고리였다. 귀고리를 바꿔 단 여자가 아까 꺼낸 책을 펼치자 안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그 쪽지를 집어들어 읽는 여자의 표정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그러는 참에 여자의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여자가 휴대폰을 열어 귀에 대고는 상대방과 긴 얘기를 나누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웃음을 띤 채. 연수는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남자가 묻는다. 자기, 선물이 마음에 들었느냐고. 여자가 대답한다. 물론이다. 너무 예쁘다. 책도 고맙다.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다. 연수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처럼 낱낱이 관찰하고 있는 것이 신뢰가 된다는 사실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건지도 모른다. 그 두 사람은 부부간일까? 부부간이든 연인 사이든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으리라. 젊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의 황혼빛 같은 애잔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두 사람. 상념의 끝에 문득 하나의 장면이 겹쳐진다. 그 옛날 세탁기 앞에서 K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추려들고 코끝을 대어보는 연순 자신의 모습이. 그건 K가 입으로는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팔로는 연순을 감싸 안았던 그 밤 이후로 연순에게 생겨났던 버릇이었다. 지금은 누군가를 향한 그 정도의 애착의 감정마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연순을 서글프게 한다. 전화통화를 마친 앞자리의 여자는 책 읽기에 몰두하고 관찰거리가 없어진 연순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창밖에는 초록빛의 구릉지대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철길 가까이 다가왔다 멀어지는 뚝길에는 앙증맞은 들꽃이 무더기 피어있다. 연수는 기차의 빠른 속력 때문에 보는 사람 눈에 깊은 인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그 들꽃들이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 세상에 나왔던 아무 흔적도 없이 쓰러지기 직전의 황혼빛 같은 한 줌의 애잔한 아름다움조차 느껴보지 못한 채 사라져야 하는. 문득 K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났다. 엉거주춤이 일어서서 석준에게 묻는다. 화장실이 어느 쪽이지? 저쪽 칸 너머에 있어요. 석준이 손을 들어 자기 뒤쪽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몸을 틀어 그쪽으로 가는 K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세를 바로잡는 것과 거의 동시에 연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드디어 목적을 이루셨군요. 이죽거리며 정면으로 쏘아보는 눈빛에 연수는 어리둥절했다. 그게 대체 무슨 뜻? 더듬대는 연순의 말허리를 짓밟아 뭉개기라도 하듯 석준이 다음 말을 쏟아냈다. 어머닌 그런 줄도 모르고 나하고 성란이에게 늘상 순이 누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힘든 집안일 다 해가면서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들어갔다고. 틈만 있으면 눈앞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고. 그게 다 오늘을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어머님 모르셨던 거예요. 혹시 겉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빨리 돌아가시길 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두 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저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요? 왜요? 양심이 찔리던가요? 평생 학문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아버지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가르치고 정말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하기도 싫습니다. 둘만 있는 틈을 노려 속에서 들끓고 있는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석준의 두 뺨이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증오에 가득 차서 연순을 노려보는 석준의 눈빛이 마치 괴기 영화에 나오는 저주받아 사악해진 인형의 그것 같다. 연순은 그 기세에 눌려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연순을 야간 고등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한 건 K부부가 연순을 고향에서 데려올 때 자기네 쪽에서 먼저 내건 조건이었다. 덧붙여서 연순이 나이 차면 좋은 신랑감 구해서 섭섭지 않게 혼수까지 장만해 시집 보내주겠노라고 했다. 매달 일정한 액수의 보수도 물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돌아가신 시골 부모의 생활비나 언니 오빠들 결혼비용 혹은 남동생이 벌인 사업에 쓰이니라 대부분 노가 없어지긴 했지만 K부부는 약속을 잘 지켰고 연순에게 친절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온 연순이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도록 편의를 봐주었고 연순이 좀 더 욕심을 부려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용납해 주었다. 둘 다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오히려 연순의 배움에 대한 욕심을 기특하게 여겼다. 비록 정규대학이 아닌 방송통신으로 배우는 대학을 5, 6년이나 걸쳐 마칠 수밖에 없었기는 하지만 연순은 그런 K부부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에겐 단지 계약 조건이었을 수도 있는 일이 연순에겐 갚아야 할 은혜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은 연순이 나이 차면 시집 보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딱 그 무렵에 K의 부인에게 병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석준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성란은 사춘기를 벗어나기 직전인 때였다. 그때부터 K의 부인이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은 연수는 그들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리고 오늘의 일이기까지 연수는 스스로를 그들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K와의 사이에 하나의 비밀이 생겨났고 그 때문에 남몰라 야릇한 감정에 시달렸던 한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세월에 씻겨 흔적만이 남았다. 연수는 꿈에라도 K의 아내 자리에 자신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석준은 모든 것을 연순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너무나 두꺼운 오해의 벽을 연수는 깨부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잘나가는 미술학원을 경영하느라 밖으로만 도는 제 엄마 대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는 연순을 친누나처럼 따랐던 석준이 집주인 남자와 가정부의 동행이라는 약간은 비상식적인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오랜만에 만난 연순을 여전히 한 가족처럼 반겼던 그 사람과 지금 맞은편에 버티고 앉아 증오에 찬 시선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동일인일까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맴돌 뿐. 연순과 마주 보이는 쪽 객실 사인문이 열리고 K의 모습이 나타났다. 고속열차의 잔잔한 진동에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지 통로 양쪽 좌석 등받이를 손으로 짚어가며 주춤주춤 제자리를 향해 다가온다. 그간 쌓인 여독 탓에 아침부터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70 노인 형국이다.
그걸 바라보는 연순의 마음이 문득 짠해진다. 자식들에게 패끼쳐서 싫은 소리 듣지 않으면서 자기 체면도 구기지 않고 동시에 연순에게 노후 보장의 약속까지 지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묘수를 찾아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어쩌면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퇴직금을 얼마나 줄 거냐면서 교수님에게 연금이 나올 것도 아니고 라고 했던 연순의 항변에서 찾아냈던 것인지도 모른다. K가 다시 자기 자리에 와앉고 침묵 속에 몇 개의 역이 더 지나갔을 때 연순이 마침 창밖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거두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뭔가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람처럼 단호한 말투에 K와 석준이 동시에 의아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저 아무래도 더 이상 교수님 댁에 못 있을 것 같아요. 남동생이 작년에 베트남에서 식당을 개업했는데 와서 일 좀 거들어달라고 성화거든요. 연순을 바라보는 젊고 늙은 두 남자의 눈이 똑같이 커다래졌다. 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수님과 저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데 교수님이 굳이 제 노후를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더구나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서류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도 체면에 먹칠하시는 것 같아서 싫어요. 어제는 아무도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싶은지 멀뚱거리며 바라보는 두 남자 면전에 연순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거기 가서도 어차피 부엌대기 신세는 못 면하겠지만 그래도 피부치가 남보다야 낫겠지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도 조그맣고 볼품없는 여자가 하는 말에 멀쩡한 허우대의 두 남자가 등신처럼 입만 뻥하니 벌리고 있는 상황이 재미있게 보였나 보다. 앞자리의 여자가 큰 입을 옆으로 늘이며 웃고 있었다. 이 소설의 제목만 보고 저는 이게 추리소설인 줄 알았어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제목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읽어보니까 다른 건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연순의 결정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꼴 저꼴 안 보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연순이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에게 간다고 말한 그 결정이 100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지막에 K의 아들인 석준의 말이 그런 결정을 굳히게 하는 결정차가 된 것 같습니다. 석준의 말은 그거잖아요. 당신 보니까 결국 당신 원하는 대로 되었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어머니의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이제야 그 욕심이 성공을 했네. 이건 연순으로선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연순은 그 어린 나이에 이 집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K 교수 가족을 자기의 진짜 가족으로서 대해왔었는데 그들은 아니었던가 봐요. 적어도 K 교수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연순을 그저 가정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순은 일종의 섭섭함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은 거의 대부분 K교수 내에서의 삶이 전부였는데 그간의 삶에 대해 그냥 한마디로 무시당했던 거라고 느낄만 합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녀의 인생 자체를 부정당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좀 오바긴 하지만요. 더구나 K교수가 연순을 위해 한 말들은 연순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준의 말처럼 연순이 꼬드겨서 K교수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연순을 가족같이 생각했던 K교수의 안타까운 마음이 빚어낸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K 교수 옆에서 같이 있는 정도만 바랬던 사람에게 석순의 그 말은 그야말로 섭섭함을 넘어 배반의 감정까지도 들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만약 K 교수 말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말들은 그녀의 주위에서 계속 나왔을 겁니다.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파렴치한이 된 것처럼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마침 베트남에 있는 동생도 자기를 부르고 있고 하니 이 기회에 잘 된 거죠. 그리고 석순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당황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가정부였던 누나가 갑자기 어머니가 된다니. 실제로 어머니라 부르지는 않더라도 서로상으로 나의 새 어머니가 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건 석준 자리에 저를 대입해봐도 저 또한 순간적으로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납득 못할 일도 아닌 것이 자기들은 독일에 와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또 여동생은 결혼해서 나갔고 그럼 이제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연순이 누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죠. 아버지가 홀로 돼서 아프고 힘들 때 아들 내외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날아와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좀 당황스럽겠지만 마음을 좀 추스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고. 그리고 연순이에겐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해주셨던 만큼 홀로 되신 아버지를 잘 보살펴달라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서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같은가요? 꿈만 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석준은 어쩌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서류상으로 어머니가 된 연순과 아버지 재산을 두고 다투게 될 걸 미리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K 교수는 내일부터 아들 덕분에 혼자 밥해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후회가 될까요? 아들이 효자라면 아들이 제일 후회가 되겠지만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후회가 된다면 K 교수가 제일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떠나는 연순을 강력하게 잡지 못한 걸로요. 아, 아직은 모릅니다. 연순이 지금 떠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니까요. 이후에 정말 떠나게 될지 아니면 K 교수의 만류로 남게 될지 그 다음이 어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숙 작가의 소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